용남이의 본때를 보여줘야지. 어때? 그만큼 힘을 쓰라는데. 아무리 힘을 쓴다고 되나 뭐? 그렇게 약해가지고 튼튼하고 힘센 날 어떻게 이겨? 뭐? 내가 약하다고? 그렇지 않고 약걸. 뭐야? 너 정말? 넌 안 되겠어. 넌 힘 좀 키우라. 자, 이번엔 누가 나오고 맞서볼래? 응? 해볼래? 너라 이거. 넌. 난 다름이야. 넌. 엄마, 난 아니야. 그러니 이젠 내 파김을 당하래가 돈은 없다는 거지. 웃기대긴. 얘들아, 이것 봐. 내가 집에서 뻘 가져왔다. 자, 이젠 운동장에 나가서 뻘이나 차자. 빨리 가자, 빨리. 동무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다. 자, 제자리에 앉으세요. 야, 제자리에 앉으래. 빨리 앉으라. 주사? 향약 주사를 맞는 거 아니가? 그러게 말이야. 동무들, 오늘 예방주사를 놓겠습니다. 뭐? 야, 이거... 예방주사는 병을 미리 맞고 동무들이 탄탄한 몸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주사예요. 저거야, 표지처럼 약한 애들이나 맞는 거지? 자, 그럼 진료소에서 한 명씩 자리로 맞겠습니다. 예! 맞을까, 말까? 영남아, 빨려라! 어떻게 한다? 규리야, 너 먼저 맞을래? 응. 그럼 너 먼저 맞을래? 하나, 두 번, 자, 이름 부르는 순서대로 나오세요. 별이 학생. 예. 별인 정말 용감하다야. 뭐? 아프다. 수사나 먼저 맞는다고? 약거리 튼튼해질까? 참 용구나. 영남아. 어? 너 여기서 뭐래? 들어가지 않고. 어서. 그랬지? 꼭! 어머나! 깜짝 놀랐지? 정말! 영구나. 저 아픈 걸 꼭 맞아야 하나? 어떻게 한다? 그렇지. 몸이 튼튼한 내가 주사 한 대쯤 안 맞는다고? 큰일 날까? 너희들이나 맞으라. 다음은 영남 학생. 영남이가 어디가? 글쎄. 이사 방금 있었는데. 알만해요. 막 달려왔더니 덥구나. 가만. 혹시 날 찾으러 오지 않을까? 응? 에라, 모르겠다. 자, 자, 야, 오늘 수사만 아니래도 내 재주를 보여주는 건데. 에라, 예방 주사야. 별이처럼 약한 애들이나 맞으라지. 오, 영남아. 네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안 맞았다고? 널 찾아. 뭘? 난 주사를 맞았단 말이야. 그럼 어디 보자. 보라. 보자. 맞으면 보라. 보자. 보라. 어디? 보라. 어디 있니? 여군. 네가 의사야? 안 맞았구나. 곱쟁이 같이. 곱쟁이? 학급에서 제일 힘이 센 내가 곱쟁이야? 그럼 얘 주사를 안 맞니? 제
헤, 아까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 이 뭘? 예방주사는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똑같은 애들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난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그래도 난 놀 생각해서 왔는데. 갈래? 갈 테면 가라. 난 더 좋다. 오? 어? 어? 선생님이? 봐라, 의사 선생님이 수살 넣으러 오시는 거. 야, 별이야. 야, 이거 진짜 수살 맞아야 하나? 방금 여기 있었는데. 선생님,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영남아! 어디 갔을까? 선생님!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기다려보자요. 예. 가라. 이건. 아, 가라는데. 응? 어? 응? 너 영란이가 어디 간지 모르니? 하긴 내가 알 수 없지. 야, 참 선생님도. 수사한 데 때문에 집에까지 찾아와서.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거나? 야, 선생님! 예? 영남이 힘도 세고 몸도 튼튼한데 예방주사에 꼭 맞아야 하나요? 아이, 몸이 튼튼하다고 해서 예방주사를 안 맞게 되면 몸 안에 나쁜 병균이 들어와 쉽게 전염병에 걸리게 돼요. 치, 예방주사 한 대 안 맞는다고 전염병에 걸릴까? 그럼 나쁜 병균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나요? 그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들인데 몸 안에 들어가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나쁜 벌레와 같은 거랍니다. 뭐? 나쁜 벌레? 그 작은 벌레가 영남이 몸에 들어가면 고열이 나면서 심하게 앓다가 정신까지 잃을 수 있어요. 몸이 튼튼하다고 예방주사 맞는 걸 홀씨하다가는 병균들의 침습을 막아내지 못해서 귀중한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데. 이놈들이 불러서라! 불러서지 못하겠어! 예방주사도 아프다고 달아났는데 누굴 먹은 사람이야! 이놈들이 죽을 어찌 보겠다고! 흥! 연! 연! 야! 연! 연! 야! 저놈의 힘이 보통이라니까! 네놈들이 나한테 덤벼들겠다고? 야! 내가 학급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걸 네놈들은 뻔할 테지! 덤벼들 때면 덤벼들어봐! 어? 저놈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야, 야! 저놈이 어찌나 기운이 센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겠어! 이 밥통 같은 것들 저놈이 숨질러 들어가라! 네가 수염을 안 쥐고 살아. 이제 우리 병이 걸렸지. 저놈이 나갑시다. 아마 저놈은 우리 병에 걸려서 도망치진 못해.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도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병균들이 쉽게 몸 안에 들어가 무서운 병을 일으키겠네요. 예? 아니, 그렇다면 영남이를 빨리 찾아서 주사를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남아! 요리야!
들어가자마자 모두 즉사하고 우리 반 겨우 빠져나왔어. 뭐야? 펄펄 뛰던 용남이도 꼬꾸려 들었는데 그런 약골이 한 대 쭉 쪄나? 약골일 게 뭐여? 저놈은 대방사를 받은 놈이다. 야, 뭐라고? 명예병사놈들이? 우리 민주의원의 치킨은 명예병사들이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별이 예방주사를 맞아 그쪽이구나. 선생님, 주사를 맞겠습니다. 그래요? 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영남아, 예방주사를 맞으면 나처럼 몸이 약해도 병에 안 걸린대. 어라요, 그래서 예방주사는 누구나 빠짐없이 다 맞아야 하는 거예요. 자, 어서. 아가! 아파요? 안 아픕니다. 버터병이죠. 우리 몸 지키는 버터병.